안녕하십니까. 2, 3년쯤 되는 그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마로니에 방송 사장님께서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태백진을 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휴식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마로니에 방송사 사장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좀 시작하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타이틀은 직설 태백진운이라고 잡았는데요. 저의 그냥 본 뜻은 에둘러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더그 설득력 있고 쉬운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학문적인 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 어떤 정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정서들과 이 태백진운이라고 하는 그 기록물이 갖고 있는 내용이 상관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 직설이라는 어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직설이라는 표현을 이제 세종 때의 농사직설이라는 책에서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농사직설은 농민들에게 그 농법을 그 에두르지 않고 좀더그 이게 합리적인 그 방식에 의해서 농법을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번 직설 태백진우는 좀더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더그 편하고 좀 용이한 어떤 그 강의 내용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처음 순서이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약간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행촌 이암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요. 이것을 그 연구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도 그 약간의 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행촌 선생님은 그 함자가 이암입니다. 이 암자는 본래 이름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바꿨습니다. 본래 이름은 군해였는데, 이름을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해라고 하는 분이 따로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악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이미지 때문에 이 암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암으로 바꿨느냐?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 중국의 여동빈을 한테 관심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동빈의 자아가 혼과 이 암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동빈은 중국의 유명한 선도인이죠. 그래서 우리 행촌 선생님도 우리 전통 사상, 전통 어떤 선도, 이런 측면의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암자를 쓰신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암 이불은 그 고려 후기에 그 정통 관료입니다. 과거에 정식으로 급제했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유학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왕을 이렇게 여러 왕을 모시면서 결국에는 수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고위 관료가 됐는데,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해보자면 부총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 관료였고요. 그리고 이분이 특징적인 것이, 홍건적이 남침을 했을 때이 서경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화가 고려사에 써 있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홍건적이 너무 거세게 남침을 하면서 이분이 겁에 질려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분이 그렇게 후퇴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깊었는데요. 이 적들을 어떤 쌀과 같은 그런 어떤 유용한 자원에 눈이 팔리게 해서 이 진격의 속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론 이함 선생이 서경의 지휘관으로 방어 지휘관으로서 이렇게 좀 쉽게 물러선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함 선생에게는 전투 실병 그러니까 실제 전투 요원들이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투에 있어서는 승산이라는 걸 생각하죠. 승산. 이길 수 있는 계산이란 뜻이죠. 승산이 없는 싸움을 강행을 할 경우에 병사들이 산보다는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이함 선생은 승산이 없는 전투를 강행을 해서 고려 군사들이 무참하게 도륙되는 것을 차마 허용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결과적으로 서경까지 남진한 이 홍건적은 실제적으로 이함 선생이 예견한 대로 많은 부하들이 쌀을 소각을 하자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좀 폐기하자 이렇게 했지만 이함 선생은 아니다. 쌀은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적들에게도 소중한데 긴 병참선이 요구되는 홍건적 군대에게 이 쌀을 그들에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상당 시간 그들은 여유를 갖고 교만하게 된다. 교만한 적은 쉽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경에서 홍건적이 상당 부분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 지연된 시간만큼 우리 고려군은 다시 역공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경을 되찾았죠. 그래서 이함 선생 스스로는 패장의 어떤 불명예를 뒤집었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지휘관에 의해서 역공을 펼 수 있는 시간벌이를 했다라는 거죠. 이함 선생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또한 조맹부채의 달인입니다. 서해에 대단한 어떤 재주가 있어서요. 이 고려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신품 사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신이한 신기에 가까운 이 재주란 뜻입니다. 신기에 가까운 재주를 갖고 있던 네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정통 관료이고 고위 관료이고 그리고 한때는 전투의 지휘관이었고 또 예술가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 시청자 선생님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태백주는이라는 기록물도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은 태백진운 말고도 다른 게 있는데 저는 이 태백진운을 10년 넘도록 읽어왔고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저는 달통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거의 15년 이상을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솔직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쉽게 말해서 그렇게 녹록한 책이 아닙니다. 절대 이 책을 쉽게 설명하고는 싶지만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본래 공부를 역사학을 했고요.
또 한문학을 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교원 자격증이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역사 교원 자격증, 한문 교원 자격증. 그 다음에 다시 그 고고학을 했죠. 그래서 고고학 중에서 선사 고고학을 했는데 선사 고고학을 제가 해온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뚜렷한 것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동아시아의 그 민족의 기원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선사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그 단언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태백진훈과 이암 선생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준비된 그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진행을 하는데 상편의 첫 부분입니다. 이 태백진훈은요, 그 세 가지 그 구분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편이고, 하나가 중편이고, 하나가 하편입니다. 그러면 이 상편, 중편, 하편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편은 대체적으로 이 행촌 선생님께서 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담. 달리 말하면 철학적인 어떤 그 언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편은 이 도담의 내용이 전혀 나오는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아주 미미하게 연관은 돼 있어요. 그러나 중편은 대체적으로 사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평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소위 환인과 그 환웅 그리고 단군 왕검 뭐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인물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해 시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평에서는 기존의 역사 기록에서 언급이 안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지만 아주 독특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단군왕검이 불암지산이라는 곳에서 몸소 동사를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어떤 책에도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치우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치우는 다른 책에서는 굉장히 뭐 전쟁에 능한 전쟁 지휘관 뭐 군신 뭐 이런 이미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사마천이 쓴 사기에도 보면은 치우는 대단한 전쟁의 어떤 그 지휘관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태백진훈에서는 치우가 물론 그런 그 군 지휘관으로서의 독특함이 언급이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된 비중에서 치우는 굉장히 산업을 진흥시키고 그리고 농경을 굉장히 장려한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리는 비의 양과 흐르는 바람의 그 상태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농사에 활용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무슨 조선시대 세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태백진훈에서 치우는 그런
아주 그 농경에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진 영도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려 얘기를 또 해볼까요? 고구려의 그 고담덕,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광개토 태왕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고담덕 그 광개토 태왕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안현에 있는 그 능비가 일부 그 판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짧은 사평이 이어져 있는 이 책의 기록에 광개토 태왕 능비에 훼손된 일부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죠, 사실은. 이거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를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평들이 이어지고요. 그럼 하편은 뭐냐? 하편은 상편, 중편과 또 다른 어떤 색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1대1의 대담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최영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 후기에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최영 장군과 이암 선생은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근데 최영 장군이 이암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은 무엇입니까? 무엇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암 선생이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죠. 이러한 대담록이 무려 10인의 어떤 10인에 이르는 어떤 다양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10인 중에는 이암 선생의 네 번째 아들 이강이 아버지인 이암 선생에게 질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백문보라든지 뭐 조준이라든지 조준은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한 생을 나름대로 역동적으로 산 인물 중에 하나죠. 조선 개창에 참여했으니까요. 한때는 정도전 삼봉 정도전 선생과 같이 개혁을 고민했던 사람이죠. 나중에는 길이 좀 엇갈렸지만 그런 이런 석학 관료들이 이암 선생에게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이암 선생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백진우는 상편, 중편, 하편이 각각 제 나름대로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다면 상편의 그첫 부분을 시작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상편을 보면은 천지일이 도생하고 허조분이 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첫 대목에서 이암 선생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살아가는 우리 일반 인들은 사실 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암 선생은 이 도를 이야기하시는데 도의 어떤 생 그리고 도의 어떤 그 분리됨 이거는 사라짐이죠, 사라짐. 그러니까 도의 생겨남과 도의 사라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대목에서 천지 일이 하늘과 땅이 하나
그러니까 대면 도생 도는 생겨나고 허조가 분리가 돼 허조가 나뉘면 도는 흩어진다 사라진다. 근데 이 첫 대목은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암 선생을 공격할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도가 생겨날 때는 예시를 천지가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천지가 하나 되면 도가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같은 논법이라면 천지가 나뉘면 도는 흩어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천지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갑자기 허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자가 이게 거칠 조자입니다. 아니 같은 논리라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면 도는 생겨났다고 했으면 다시 하늘과 땅이 나뉘면 도는 흩어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째서 정통 문과 급제자 출신으로서 원나라에 그 유학에도 적극적인 어떤 그 태도를 보이신 학인이신데 논법이 왜 틀어졌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이라 할까? 해명은 그 세주에 보면은 해명이 됩니다. 이 태백진을 쓰신 이암 선생은 쭉 자신의 문장을 쓰시고 끝에다가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세 줄을 달아놨어요. 자세한 주석이라는 거죠. 뭐라고 써놨냐면 허조 일작이기라. 자, 허조 일작이기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이제 숨은 답이라는 거죠. 이게 세 줄 내용인데, 자. 분명히 문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 이겁니다. 천지 일이면 도는 생하고 허조가 분하면 도는 리 흩어진다. 이렇게 써놓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 주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세 줄을 써놨다 이거죠. 허조는 일작이라는 건 뭐냐면 한문에서의 용법인데요. 또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허조를 달리 표현하면 이익이다. 여기서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약간 좀 그 도련한 어떤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선조 선비들이 그렇게 또 주장 그 이야기했던 이기론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요. 이 태백진우는 그래서 예사롭지가 않아요. 조선 시대도 아닌데 고려 시대에. 고려 후기에 이 학자가 쓴 책에 조선 그 선비들이 이야기했던 주리론, 주기론 하는 그 이기론의 그 이기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고려 후기에 이암 선생께서 이기론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기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편 사람이 누구냐면 송나라 때 주희입니다. 주희. 우리가 주희를 주자라고 하죠. 이분이 본명이 주희인데 동양에서는 훌륭한 사람은 이 이름자를 그 꺼립니다. 피휘하죠. 그 대신 선생님이라는 뜻에 이 전미사를 붙이죠. 아들자가 선생자라는 뜻이죠. 주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주선생님. 이 주선생님, 주자가 이기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주자학입니다. 주자학. 주자학은 이와 기에 관한 그 논리죠. 그러면. 송대의 주자가 만든 학문이 주자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보다
뒤늦은 원대 유학은 그보다 앞선 주자학의 논리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암 선생이 첫 대목에서 허조 일작 이기라고 쓴 것이 전혀 낯설거나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방향이 나오는 건데, 천지가 하나 되면 돈은 생겨나고, 그 다음에 허, 비인 것과 거침이 나뉘면 바로 돈은 흩어진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허조가 바로 이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기를 바로 대입을 해버립니까? 허는 바로 이란 얘기고, 조는 기란 얘기죠. 그러면, 자, 이 논법을 천지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주역에서 이 천은 건입니다. 건. 건인데 이 건이 담당하는 거는 크게 내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자가 알지자지만 알지라는 뜻이 아니라 맡을지입니다. 맡을지. 하늘은 맞는다. 무엇을? 크게 내지르는 것을. 이 한이 뭡니까? 건이 뭡니까? 이거 양입니다. 양. 양이 뭐죠? 우리 인간에서 남성을 뜻하죠. 남성. 그럼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곤입니다. 곤. 땅곤. 이 곤은 양에 대응되는 음이죠. 음이고 이것은 다시 사람으로 보면 여성입니다. 그런데 주역에는 고는 건과 달리 건은 크게 내지르는 걸 담당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단순할 수가 있죠. 일단 자기 기분이 내키면 그냥 확 내질러요. 그리고 뭐 실언도 합니다. 망언도 합니다. 심지어 폭언도 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확 내질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자기가 잘못됐으면 아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여성은 이 건과 달리 세상 만사 모든 것을 수용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주역의 내용을 아주 천박하게 표현하면 남자는 그냥 좀 죄송합니다. 싸질러대는 거죠. 싸질러대는. 남자가 싸질러대면 여자는 참 안타깝게 남자가 싸질러댄 거를 그냥 받아들여서 표현이 좀 저기한데 아기를 10달 동안 품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무슨 죄가 됩니까? 남자가 싸질러 대는 거를 여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이것을 곤도라고 합니다. 곤도. 그래서 곤도에 비해서 건도는 어떻게 보면요. 남성성은 좀 아주 그 부박하게 표현하면 거칠고 좀 사려 깊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 건도에 비해서 곤도는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참아내고 뭔가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이 천이 바로 건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가 바로 곤도입니다. 그러면 크게 내지르는 것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뭐가 돼? 돈은 생겨난다. 그러면 이 돈은 단순한 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하면 뭐가 생겨난다? 사람이 생겨난다. 그러면 놀라운 논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행촌 선생님께서는 사람 자체가 뭘로 인식이 됐냐면 도로 인식된 거예요. 못난 사람이든 잔다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태어난 건 그 아버지의 건도와 어머니의 곤도가 조화돼서 태어난 하나의 그 또 다른 도의 체계라는 거예요. 도의 체계. 사람을 도의 체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그를 태어나게 한 그 아버지인 건도와 어머니인 곤도의 융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식이 잘못되면 그 어른을, 그 집안 어른을 욕하죠. 부모를. 누구 자식이냐고. 왜? 저 아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아이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 엄마가, 아빠가 죄가 있다는 거지. 왜? 천지가 잘못됐으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 도가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천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허조라겠어요. 허조 자체가 천지와 거의 비슷한 개념의 그런 이음 동의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 그 행촌 선생님은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됨이 중요하죠. 왜? 엄마와 아빠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가 운영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 회사, 그 경영에 동조한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 경영을 책임진 그 경영자들은 정말, 응?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생산된 어떤 그 이익을 회사원들과 같이 나눌 때 그 회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어?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세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충, 효, 경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충이라는 건 뭐냐? 지도자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지도자에게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충성한다는 거죠. 충성이 어떻게 보면 잘못 그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그 지도자를 믿고 지도자의 어떤 그 세계관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라는 건 뭐냐? 어버이에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친이라고 써 있어요. 일어친. 부모에게 하나가 되는 것이 효도다. 부모를 미워하면서 효도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할 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다음에 경이라는 거는 스승에게 하나가 되는 게 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좀 의미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 정리를 하면서 좀만 더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심보감에 뭐라고 썼냐면 아주 흔한 내용인데요. 나에게 착하다. 여기서 길도자인데 이거는 말할도로 해석이 됩니다. 나에게 너 잘한다, 착하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도둑놈이라 이겁니다. 아니 칭찬하는데 왜 날 도둑놈이라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실제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거는 뭐 당연한데 세상을 살아갈 때 대개는 누구를 일부러 칭찬하는 수가 있어요. 왜? 그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또 다른 목적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 장황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칭찬을 하고 뭐 대단치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 쉽게 말해서 아부를 하는 거죠. 아부.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그런 사람은 나에게 도둑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어떤 그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 다른 어떤 그 가치들을 노리고 빼앗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부족하다, 너는 덜 됐다, 서툴다, 이렇게 모질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비근한 얘기가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쉽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래서 조그만 칭찬에 안심해서 더 이상 정진하지 않을까 굉장히 근심을 하신 까닭에 잘했어도 조금 더 해야 돼. 너 있잖아. 조금만 더 하자.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응? 그리고 뭐 잘했어도 네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좀 봐보고 그리고 세상에는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안심을 못하게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그 스승의 개념이 그 좀 각별하게 그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상편에서 그 경이라는 것은 경건함이라는 것은 스승에게 하나 됩니다. 왜? 나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 사람. 단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동양에서의 원래 스승은요. 나이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진짜 왜 나이가 그게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저희 집안 어른을 얘기할게요. 저희 집안 어른 중에 박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유학자이셨는데 벼슬에 관심이 없어서 평생을 책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주에 사셨는데 공주. 공주의 선비이셨는데 어느 날 이 공주의 중봉 조원 선생이 도사로 왔어요. 도사. 도사라는 거는 그 저기 뭐야 관직 이름입니다. 벼슬 이름이에요. 이 도사로 왔는데 박헌 선생보다 중봉 조원 선생이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 조원 선생은 박헌 선생은 조원 선생이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말하는 게 시원시원해. 즉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좀 있다가 외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외란이 일어나면 선비들도 싸워야 됩니다. 선비들이 평상시에 뭐 무술 훈련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중봉 선생이 쓴 비외 지책이라는 그 일종의 논문이 있어요. 비외. 예비한다. 뭐에? 왜? 외인에게. 외인에 예비하는 그 책략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은 집안에서 쓰는 낫을 가지고도 적군과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중봉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박헌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선생 말이 옳다. 나라가 환란에 처했을 때는 자기가 장군이 아니더라도 집안에 낫이 있던 작대기가 있던 그걸로 이 나라를 침입한 사람들과 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원 선생이 중봉 선생을 스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1592년 임진년에 왜구가 올라왔을 때 외병이 올라왔을 때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싸웠냐면 금산에서 싸웠죠. 그때 700명의 선비들이 출동을 했어요. 이 700명 중에 우리 이 어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왜 갔느냐? 공주에서 금산으로 간 거예요. 왜? 외란이 있기 전에 중봉 선생이 외란이 일어나면 선비들도 싸워야 된다. 어떻게 싸우느냐? 집안에 있는 낫을 들고 나오든 작대기를 가지고 싸우든 왜군과 싸워야 된다. 그거를 이 중봉 선생은 누누이 말씀하셨고 박헌 선생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스승으로 여겼고 그래서 금산에 참여한 7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온몸이 외병이 쏜 화살에 자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왜군 하면 조총만 싸우는 줄 알죠? 아닙니다.
전투 기록에 보면 왜군들도 화로 쐈어요. 박곤 선생은 왜군이 쓴 조총에 맞아 전사한 게 아니라 온 몸에 화살이 박혀서 피가 낭자하게 쓰러지면서 죽기 전까지도 왜군에게 욕을 하면서 사망했다고 써 있어요. 그게 중봉집에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스승이라는 건 동양에서 스승은 절대 나이랑 무관하다. 자, 어쨌든 이 태백진운에서 경이라는 것은 일어군이다. 아니, 일어사다. 아, 스승에게 하나됨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태백진운에서 그 상편의 첫 대목에서 이 행촌 선생님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거는 천지 일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 사람도 태어나고 바람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응이 되는 거예요. 돌덩어리야. 자, 이런 바나나 하나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하나 됐기 때문에 바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흩어진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하늘의 성질, 즉 건도와 땅의 성질, 곤도가 어떻게? 허죠. 빔과 거침으로 분리가 되면 이 바나나는 우리 눈에서 안 보이는 거죠.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철학적인 언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이 첫담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그 준비를 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